날은 720S입니다. 드디어 보네요. 720S를. 720S 이렇게 보기 힘든 차를 이제 보게 됐네요. 이게 더 늘리려는 건지, 근데 보통 스포츠카 이렇게 비슷한 스포츠카를 계속 파생으로 만드는 브랜드가 없거든요. 맥라렌만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짓이라뇨. 그러니까 뭔가 차 하나를 만들면 적어도 뭐 만 대는 팔아야 뭔가 수익이 맞을 텐데 지금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쓰비시 엔진의 멋은 여기서 엔진이 그냥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보여요. 진정한 멋은 이거보다 조금 더 뒤가 유리되어 있고 거기에 엔진이 딱 보이는 그런 페라리 느낌이 그쵸?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 거기 그 빨간색 본인이 열었네요. 본인이 열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그냥 적당한 공간, 적당한 트렁크가 있네요. 헤드램프 디자인은 좀 미친 것 같아요. 이거 데일라이트고요. 여기가 헤드램프입니다. 데일라이트랑 헤드램프를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구성했고. 그쵸, 와. 720S 너무 멋있어요. 저 아저씨 왜 안 나오고 저러고 있죠? 오, 지금 카메라 의식하시는데요? 그러게. 아니, 기념사진 찍으러 온 거야, 여기? 여기가 다 보이게 찍어달래요. 720S에 타보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와. 와. 정말 이거 다 카본 파이버인가요? 카본 파이버로 되어 있고, 손잡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오! 저 우리나라의 기자 중에 가장 먼저 이 차를 타보게 된 것 같아요. 앉아보는 것 같아요. 이게 핸들이나 이런 것들 감촉이, 와, 이거 완전 슈퍼카란 어떤 것이어야 한다를 보여주는 그런 슈퍼카의 느낌이네요. 여기 그냥 아이패드 같은 게 하나 띡 붙어 있어요. 아이패드 미니를 굳이 다른 거 안 하고 아이패드 미니를 그냥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슈퍼카답게 좀 후집니다. 이런 것도 되게 후죠. 그래요. 패들 시프트 당기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패들 시프트 찰칵찰칵. 시동 버튼 여기 누르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세 가지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ESC도 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차체 제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누르면 계기판이 가변식 계기판이에요. 누르면 계기판이 내려갑니다. 그럼 레이스 계기판으로 바뀌고요. 간단하게 바뀌죠. 이걸 누르면 보닛이 열리겠죠? 보닛이 열리는군요. 스타트 엔진 버튼 누르면 엔진이 걸리나요? 그렇지 않군요. 오케이. 이상된 깜빡이, 그리고 컵홀더가 여기에 되게 앙증맞게 잘 잡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런치 컨트롤이 있고요. 후진, 전진, 중립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어쨌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은 결코 아닌데, 슈퍼카는 원래 이 정도의 고급감 정도가 한계입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이 위로 열리니까 드나들 때 저 머리 공간이 충분히 나와서 거의 뻥 뚫려서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어로다이나믹 같은 것도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이 망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에어로다이나믹이 아주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체가 날개거든요. 날개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머플러가 이렇게 있으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머플러의 배기 힘으로 차가 더 가속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불 튀어나오고. 불 튀어나오면서 이 힘으로 차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엔진에서 그 곡선을 최대한 직선에 가깝게 해서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머플러는 당연히 그 소음기는 거치는데, 그 소음기가 어쨌든 그 경로를 최대한 짧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에어로다이나믹에 목숨 걸죠. 네. 맥라렌이 가장 잘하는 게 그 부분이고, F1 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노하우로 차를 만들기 때문에 에어로다이나믹에 진짜 집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날개가 차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형상인 건데,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걸 가지고서 뒤 엔진을 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저희 그 김진표 씨, 저희 그 제 패친이신 그 래퍼 김진표 씨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옆에 있는 저 구멍이 저게 충분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 양쪽에 뚫린. 김진표 씨, 저는 레이서로서도 존경하고 래퍼로서도 존경하는데, 빨리 좀 앨범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그냥 통로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통로고요. 한번 볼까요? 지나가는 통로예요.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쑥 지나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 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요 안으로 엔진 속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는 날개가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날개가 있는데 날개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길래 위를 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이 빨려 들어가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열 때도 도어캐치가 여기 옆에 보이지가 않아요. 도어캐치가 보이지 않는 이게 또 디자인적인 특성이죠. 여기 안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 차를 아마 타보실 일이 금방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연습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차 문은 그냥 이렇게 쉽게 잘 열 수 있는 걸로 언제든지 쉽게 여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내 차인 것처럼 딱 열. 네, 비상등은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가 빠지고 대신 꺼지고 그 대신에 이제 램프가 켜지는데 옆으로 흐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게 람보르기니를 시작으로 해서 거의 모든 메이커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저희가 비상등 켰더니 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있네요. 깜빡이도 지금 굉장히 얇아요. 지금 양산차 중에 깜빡이가 이렇게 얇은 차는 되게 찾아보기 힘든데 굉장히 무슨 콘셉트카의 테일램프처럼 이렇게 얇게 했습니다.